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레이디버그는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아피드의 움직임, 얘가 움직이는 걸 설정해 줘야겠죠. 이건 우리가 스크래치 코딩할 때도 했던 것처럼 많이 해봤던 그 메커니즘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업데이트 아피드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시저 하나 만드는 게 낫죠.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움직임은 다 이제 프로시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아피드. 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거 저 이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 게이밍, 스크래치 코딩 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코딩 그때 방식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랜덤을 불러드리죠. 매스에서 랜덤 프랙션 불러오고 그리고 랜덤 프랙션을 잡아와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이게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할 때 하는 거 그대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랜덤 프랙션을 가져와서 이게 0.2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확률은 20%가 되죠. 그죠? 여기다가 yes 가져왔어. 이걸 0.2로 두게 되면은 20%, 0.5로 두게 되면은 50%, 0.3이면 30%. 그죠? 랜덤 프랙션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숫자를 랜덤하게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20%의 확률로 알피드의 움직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알피드 set 가져오겠습니다. set 알피드의 헤딩을 0에서 360도 사이에 랜덤으로 고르는 거죠. 랜덤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0에서 360도 사이에 어떤 방향 20분의 확률로 그러니까 20%의 확률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죠? 80%는 그냥 방향 전환 없이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죠. 요게 업데이트 RPD. 요것을 마찬가지로 언제 불러드리느냐 하니까 업데이트 타이머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타이머에서 업데이트 레이디버그 할 때 같이 얘도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아피드까지 해줍니다. 그럼 타이머가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체크 움직이면서 타이머가 우리가 지금 100분의 1초니까 10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 아피드를 불러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바꿔줘 보면은 이 움직이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실 거고 이건 우리가 스크래치 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